우리가 뒤에 플러스를 쓰든 플렉스 쓰든 HTML 구조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작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폴더요. 우리가 아까 사이트라는 폴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해당 폴더를 VS 코드에서 오픈을 합시다. VS 코드에서 오픈을 해주셨으면 index.html 만들게요. index.html 만들어 주십니다. 기본 코드 생성할까요? 느낌표 탭 기본 코드 생성해 주시고요. 사이트의 이름은 아까 로고에 있던 걸로 일단 합시다 필요한 필크한트크립트 c s c s 는 해당 단계에 가서 로드를 하고요 지 s 은 해당 h 계 가서 로드를 하 t 요지에은집중 h 하도록 하겠습니 t 여기 에자집중참하해서 하겠습니다. h 기자디자 t 을 참조해서 h 단은상단 t 크게 헤 작성해 볼들요자 일단은 상단에 크게 헤더부터 만들게요. 헤더 s the page. So, t 그 다음에 이거 그리드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드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는 너비, 아까 여기에서 일정 너비를 가둘 공통의 클래스명을 HTML 짤 때부터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얘가 일정 너비를 가지고 있고 그 너비가 다른 컨텐츠와 똑같이 12컬럼 안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저 전체를 헤더로 본다라고 했어요. 이 전체를 헤더로 보면 헤더 안에는 크게 구성 요소가 위에 내부가 있고요 슬라이드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고는 아래 하단으로 갈수 있는 스크롤 아이콘이 하나 아이콘 잠깐 이것도 폰트 어썸이겠죠? 네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크게 세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셋부터 그 먼저 나눠볼게요. 메뉴엔 내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쇼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래퍼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본문으로 내려갈 수 있는 아이콘이 있네요 저게 헤더는 지금 열자마자 이 컨셉은 어떤 컨셉이냐면 이 높이가 메이비 한1080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확인을 해 보면 그죠? 1032 정도 되네? 네. 한, 그러면 페이지 열자마자는 한이 정도는 보이는 거네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이콘까지는 보여야 되니까. 네. 그러면 전체 화면에서 얘가 화면을 다차지하고 여기까지 있고 얘가 하단에 딱 붙어 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제가 박스 친선택영역에서 얘를 기준으로 하단에 고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a 태그로 해서 a 태그로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이제 메인이고 메인에다가 본문의 아이디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메인 컨텐츠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클래스명 넣어도 되고 아이디 넣어도 되고요 얘가 링크라고 할게요 이걸 보통 이제 페이지 열자마자 본문으로 나 바로 갈래 라고 할때 바로 가기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여기에 할게 아니네요 얘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거거든요. 메인, 컨텐츠, 이렇게 할 거예요. 저걸 클릭하면 조리로 가는 거예요.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가 많은 사이트를 볼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 아니지, 기능적으로 구현해야 될 기능이 뭐가 있냐면 바로 가기가 있어요. 사이트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 메인이 여기구나 하고 바로 시선을 이동해서 여기에 내용을 볼수 있지만 이 페이지를 귀로 듣는 분들은 시각장애인 분들은 스크린리더라는 프로그램으로 얘를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키보드의 탭이, 탭이 딱 누르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얘를 읽게 하는 거예요. 메뉴를 다 건너뛰고 본문으로 바로 갈수 있게끔. 왜 그런 기능이 필요하냐면 이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서브 페이지에서 이제 클릭해서 듣고 있다가 아, 나 이제 그 내용 들어야지라고 해서 클릭해서 한편로 갔어요. 소리를 듣고 아나 그거 볼래라고 해서 엔터를 때려서 다른 페이지로 갔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또 얘들이 그대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스크린더는 얘를 또 읽어줘요. 로고, 홈, 아바다스, 뭐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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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어대 체, 언제 도대체 본문 나오는 거야 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열자마자 본문으로 갈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그래나 그거 라고 해서 바로 본문으로 갈수 있단 말이죠. 요거 바로 가기 기능이 모든 사이트마다 있습니다. 다음에서 제가 키보드에 탭을 눌러볼게요. 검색에 가장, 어 그렇지 세 번, 3번. 세번만에 주요 서비스로 바로 가기 링크가 나오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맨 처음엔 여기에 걸렸다가 키보드에 걸렸다가 검색에 걸렸다가 여기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가기가 있어야 이 페이지의 주요 서비스로 여기 있는 이 많은 메뉴를 다 건너뛰고 갈수있다고요거 주요 서비스 바로 가기. 저게 지금 제가 세 번만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 HTML HTML 구조를 봤을 때저 링크가 페이지 소스 좀 볼게요. 검사해서 봤을 때저 바로 가기가요. 링크가 제일 먼저 있었다는 얘기죠. 아까 바로 가기가 있었으니까 바로 가기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주요 서비스 바로 가기가 지금 보시면 스크립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본문은 지금 ID 랩퍼 안에 있었는데 바로 가기는 지금 네, 이렇게 이단계 ID 다음에 인덱스 다음에 ID 다음에 인덱스는 ID 랩퍼 다음에 랩인 본문 위에 있습니다. 그니까 그래야 탭탭탭할때 탭은 CSS 무시하고 HTML 순서에서 링크나 버튼에 포커스가 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읽어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때 디자인 상으로는 헤더를 기준으로 여기에 놓자 네. 이런 컨셉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폰터썸의 아이콘이 오면 되겠죠 사이트 갑시다 자 폰터썸 CDN에서 일단 폰터썸의 아이콘을 쓸수 있게끔 해당 CSS를 로드하겠습니다 폰터썸 CDN에서 메뉴의 검색 결과 들어가 주세요 폰터썸cdn awesome 전 사이트에서 css 다운 안 받고 그냥 이걸로 연결하려고요. 얘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안에 코드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플하게 갈게요. 이렇게 로드를 해주십시오. 사이트 밑에다가 로드해 주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폰터썸쓸 awesome 준비가 된 거고 해당 사이트 들어갈게요. 아까 디자이너가 우리한테 힌트를 줬거든요. 이거 에로우도 지금 어, 앵커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썼네. 잠깐만 앵커 표시? 여기 어 포마라고 되어 있는 저 앵커 표시는 검색 좀 해볼게요. 다치니까 다시 있나 볼게요. 앵커 오케이. 자 앵커라고 검색했더니 있네요. 다시라고 검색했더니 나와요. 음, 럼 계속 쓸게요. 조금 아이콘은 음, 모양이 다르지만 쓰겠습니다. 코드를 복사해서 쓸게요. 앵커라고 검색했어요. 자, 그걸 아까 우리가 어디에 여기에 넣어 놓습니다. 아이콘 어 네, 잘 나오네요. 앵커 모양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했고요. 다시 디자인 봅시다. 자, 이제 HTML 짜보도록 할게요. 큰 구조는 이렇게 짜서 디자인상에서는 하단에 있지만 기능상으로는 헤더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 가기. 얘를 바로 가기. 그냥 케 링크라고 할게요. 바로 가기. 클래스명을 이렇게 해서 바로 가기라고 해줬고요. 그 설명을 해놔야지. 물론 지금 보시면 a 태그 안에 글씨로 해서 바로 가기가 있어요. 주요 서비스 바로 가기라고 해서 글씨가 있습니다. 저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다가 설명을 넣어줘도 돼요. 이 a 태그에다가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설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문 바로 가기로 해서 설명을 넣어놔도 돼요. 타이틀이라는 속성 안에다가.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여기에 스팬 태그 하나 만들고 글씨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CSS적으로 스팬 태그또 가리도록 CSS를 짜야 되거든요. 그건 좀 불편하고. 그냥 저는 여기에다가 글씨를 써 줬어요. 저것들 읽히기 때문에 저게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디자인 보고 다시 다시 짜 볼게요. 자, 내부에 내부에 클래스명 컨테이너가 있어야 돼요. 얘가 12컬럼의 너비를 가진다라고 해서 컨테이너. 여러분 초반에 요걸 잘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보고 어느 부분이 12컬럼 안에 갖춰야 될 공통의 요소인가? 그래서 그 요소들마다 공통의 클래스명 컨테이너를 저는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메뉴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왼쪽에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뉴가 있습니다 하나 만든 다음에 복사하려고요 이렇게 메인 메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 하이라이트 선은 CSS로 만들 거니까 HTML에서는 만들 필요가 없고 Home, About Us, p o r t f l i r i c i n g 해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디자이너가 귀찮았나 본데 하나에 다넣어 놨어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걸이디자인을 해놨네요 이러면 이 간격을 나중에 픽셀 단위로 정확하게 띄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은 무시하고 그냥 스페이스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똑같이 했다는 거죠. 네. 자, 일단 뭐 덕분에 복사는 쉽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넣어 보도록 하지요. 잠깐만, 복사했더니 얘가 다 대문자네. 그러면 CSS적으로, 뭐 CSS에서 어차피 대소문자 다 넣을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냥 소문자로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모두 넣어줍니다 자 그러고는 이거 어떻게 해 놓을 거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거 원페이지 스타일이거든요 원페이지에요 그러니까 이거 클릭하면 저 밑으로 저 밑으로 저 밑으로 이건 서브페이지가 없어요 여러분 원페이지니까 얘를 클릭했을 때 홈이면 여기 어바웃은 여기 섹션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동을 하면 이 메뉴는 상단에 고정시킬 겁니다 고정해서 당신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다른 데로 가려면 얘를 클릭하세요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섹션은 여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표시는 얘한테 이 li한테 또는 a한테다가 클래스명이 있으면 이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요 저는 L, 여기에다 클래스명 넣을게요 li에 액티브가 있으면 밑에 밑줄이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스크롤 하면 요 녀석을 고정할 겁니다. 누굴 고정할 거냐면 내부를 고정해야 되겠네요. 내부를 고정할 거예요. 오케이. 내부, 네, 내부 로고하고 얘 있는 녀석을 고정할 겁니다. 상단에. 고정을 할때이 고정이 전체 너비를 다 쓰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네요. 그러면 내부한테 컨테이너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부 안에 자식 요소를 만들고 걔한테 컨테이너를 걸게요. 내부는 너비를 다 쓰고 고정할 때요. 내부를 고정 안 하든 내부를 너비가 다 쓰고 그 안에 얘들 두 개를 감싸는 부모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고정했을 때 다른 내용 위에 떠 있는 느낌으로 살짝 그림자를 주든 색깔을 다르게 하든 전체 너비를 다 쓰는 요소가 있어야 될 거니까 내부로 묶겠습니다. 요거. 제목과 메뉴를 묶는 부모를 하나 더 만들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러면 메뉴는 됐고요. 자, 볼게요. 이제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 구조는 우리가 익히 많이 봤던 그거 똑같습니다. 여기에 슬라이드는 리스트로 만들 거고요. 슬라이드 컨테이너.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슬라이드예요. 하나의 구조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슬라이드 안에는요, 얘들이 컨텐트입니다. 자저 슬라이드에 우린 배경을 이런 식으로 넣을 거고요 만약에 배경이 아니라 이미지로 넣을 거면 이미지를 제일 하단에 놓고 아니지 이미지가 먼저 있고 그 다음 것들이 있으면 될것 같아요. 요것들이. 근데 이미지를 그냥 가져오면 이미지 위에 이 컨텐츠를 올리려면 이 컨텐츠는 앱솔루트 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미지 오브젝트 핏을 쓸 의향이니까요. 저는 그냥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좀 다른 방법으로 합시시다 동안은 은속속백라운운로썼었었데이이지하하나이이렇있있그다음음에슬이이드의텐텐이이들을을어주주부부모있 있어야 요요래야야 얘를 준준으해 해서 운운데놓아아면앞으으적적할할플스스이이해해서 얘를 운운데놓어쨌쨌이이들이이어주주부부모있있어합합다슬슬이이드의텐텐라라할할요요 TIB 컨텐트로 안에 있는 제목 설명 링크들을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묶어볼게요. 자, our client a r first priority 해서 최우선입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복사할게요. 자 제목은요 지금 Welcome to Bino가 훨씬 더 중요한 제목이고 그거의 부제예요. 부제니까 저는 제를 H3로 쓸 거고요. 밑에 있는 걸 H2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선이 있고 동그라미 있는데, 저거는 어, CSS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잠깐만 점이 있는데, 조금만 확대 좀 해볼게요. 저게 o n CSS로 가능한 상황인가? 어, 요소가 있긴 있어야 되네요, 그죠? 저 동그라미 때문에. 얘가 다인 네, 돌게요. 이거를 어 데코레이션 어 타이틀의 타이틀의 데코레이션이라고 해볼게요. 디아이브를 해도 되고요. 타이틀의 데코라고 해볼게요. 가운데 점은요, 그냥 플릿을 쓸 거예요. 미드 나스를 쓰겠습니다, 그냥 점. 그래서 얘 비포 애프터에다 공간을 만들고 선은 만들 거예요. 그냥 이렇게 mid.에서 중간 점을 만들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이 있죠? 설명 복사할게요 그냥 더미 텍스트예요 그냥 더미 텍스트 쓰겠습니다 포토샵의 더미 텍스트니까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더미 텍스트를 씁시다 더미 텍스트 그냥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링크 두개 있어요 링크 start get started now 조금 더 알아보기 뭐 이렇게 해서 링크가 있습니다 자이 링크 보면 지금 위의 요소와의 간격도 줘야 되고요 링크가 이렇게 가로 배치도 돼야 하니까 링크만 따로 그냥 밖에 외톨이 돼 있으면 이거 위치 잡기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p 태그에 링스라고 해 주고요 그 안에 a 태그를 이렇게 두개 만들게요 그리고 하나는 채워져 있는 거 하나는 안 채워져 있는 거 둘다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둘다 똑같이 테두리가 있고, 어 안에 위 아래 높이도 똑같을 거고 좌우의 간격. 얘는 버튼의 크기를 준거 같은데요. 이 거리가 이 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버튼의 길이를 정했습니다. 그거 안에 그냥 글씨가 가운데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냥 클래스명 btn. 얘는 필드 채워져 있는 모델이라고 해주시고요.

안에 있는 글씨는 포토샵에서 복사해 주세요. 이크게 링크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슬라이드 하나예요. 슬라이드 하나의 구조가 이미지 있고, 이미지는 나중에 오브젝트 피스로 할 거고, 컨텐트는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가운데 하든 아니면 슬라이드 안에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가운데 놓든 그렇게 해서 놓을 겁니다. 자, 슬라이드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졌고 최소 세 개로 복사해서 늘릴게요. 둘셋 늘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좌우 버튼이 있었거든요. 좌우 버튼은 유일한운 따로 있어야 돼요. 좌우 버튼은 이후에 CSS에서 얘를 기준으로 양쪽 끝에 붙일 거니까 컨트롤러를 넣읍시다. 컨트롤스. 컨트롤스라는 클래스명 안에다가 a 태그 두 개를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까 얘가 폰터썸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아주 친절하게 폰터썸에서 뭐로 검색하면 나올 거다 라고 해서 아예 클래스명을 넣어 줬었어요 디자이너가 이 센스 있는 웹디자이너가 여기에 이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angle-left 라고 해서 FA의 angle-left 라고 클래스명을 줬습니다 다른 코드를 우리가 외우고 있다면 저 클래스명을 반영해서 쓰면 되겠지만 네. 사이트에 가서 앵글 프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앵글 프트 네, 이렇게 해서 짰습니까? 네, 이렇게 코드를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얘는 앵글 라이트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전단 버튼도 HTML을 완성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작성한 것들이 이상없이 잘 나오는지 확인.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해 봅시다. 자 메뉴들 잘 있구요 그림 네 우리가 이미지로 넣었으니까 잘 나오고 있고 아이콘들도 좌우 아이콘도 잘 나오고 있네요 오케이 자 이러면 일단은 헤더 부분에 html 은 완료가 됐습니다